나가겠다고 하면 버티게. 어, 그렇지. 네, 지금 드라이버 잡고 있었는데. 역시. 역시. 우리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희 업소에 들어온 차량이 BMW F25 모델 X3 2.0 디젤 엔진이에요. 이 차량이 왜 들어왔냐면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해서 갑자기 방문을 하셨어요. 차량의 연식이 2013년식이에요. 13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9만 6천 18km예요. 자, 엔진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엔진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악셀을 밟아보면 제가 듣기에는 타이밍 체인 소리로 느껴지고요. BMW 서비스 센터에서 체인 리콜을 받았는데 이제 체인 리콜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엔진을 내려서 작업하지 않아요. 보통 상부 체인만 교환을 하거든요. 상부 체인만 교환을 하다 보니까 하부에 있는 체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소음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체인 리콜을 받으실 당시에는 하부 체인의 소음이 안 나셨을 거예요. 엔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차량의 엔진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엔진이에요. 타이밍 체인 이슈로 인해서 요거 N47 2.0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출력도 좋고 엔진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타이밍 체인이 절손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현재는 하부 체인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 엔진을 내려서 봐야 되는데 뭐 각종 터보 차저라든지 마운트라든지 나머지 부품들의 상태는 엔진을 탈거한 다음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은 여기서 진행을 안 하고 남양주 매장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남양주 매장으로 이동 가자. 계산 종이 방사 하기 전에 배터리 마이너스 떼고. 네, 됐습니다. 작업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냉각수 라인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차 리프팅을 해야 돼요. 차 올라가요. 이게 리콜 받은 체인.
하지만 했는데. 이거 꼭 넣어. 저한테 신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직접 내고 계세요. 하부체인 이만큼, 하부체인 이만큼. 이 하부체인이 크랭크에서 고압펌프 연료 돌려주는 거고, 얘도 텐셔너가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얘도 체인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상부체인만 리콜해주고 여기 하부체인은 리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쪽짜리 리콜. 풀면 얘가 스프로펫 이렇게 튕겨내는 게 다시 잠가야 돼. 이거를 탁 풀렸을 때 쏙 딱 하고 다시 사돌 빼야 요걸 뺄 수가 있잖아. 요걸 살짝 요렇게 살짝 밀어서. 아니면 제일 좋기는 여기 삐 숱인데. 갑자기. 어저께 준영이가 나한테 소리를 들으더라고. 네, 옆에 조용히 다시 이러고 있습니다. 오. 답다 답다. 어디 답다. 어? 배터리가 사진대 보니까 용량은 그죠? 이건 갈린 거. 체인 길이를 그렇지. 네, 지금 드라이버 잡고 있었는데 역시 역시 오일들끼리는 통하는 곳이지. 이렇게 보면 이게 체인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여기 요만큼이 늘어나 있는 게 눈으로 보이죠? 그 아이고 새 것까지 던져버렸네. 스프로켓은 어때? 스프로켓도 많이 갈려요. 스프로켓도 이게 오래되면 이게 갈려요.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이게 옷에다 문대면 이 실이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상부 체인 교체만 했던 친구가 노하냐? 이 친구가 센터에서 상부 체인만 교체 담당을 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 체인의 코를 하나 끊어서 그리고 여기 위에 장비를 하나 물려가지고 새 체인과 같이 돌려가지고 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교환하는 거는 리콜 상황에서 이 상부 체인 하나랑 상부 체인 텐셔너 하나를 교환하는 게 전부예요. 아, 로크 앙커버 가스켓 그리고 요거 요렇게 교환하는 게 그 리콜 상황의 전부예요. 그치? 네. 토보 이거 완전히 나갔네. 규격이 있는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해놓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요즘 조립에 대해서 뭐 음식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